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네. 4,500만을 받고 합의를 하면서 네.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네. 어떠한 이유로든 민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 네. 2015년 7월경 장 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 위축 증상 등 이제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네. 현대해상을 상대로 1억 5천 500여만을 배상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였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현대해상은 이미 우리하고 장신 측에서 네. 서로 소송을, 그러니까 부지수 합의를 예, 어휴, 그건 줘야 돼. 합의에 위반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리야. 그것은 부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아니, 그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 부지수 합의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지수 합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부자라는 것은 한자로는 안일부의 의미인데요. 네. 제소라는 것은 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부재소 합의라는 것은 결국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 분쟁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서면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예. 서면에 어떤 내용을 넣게 되냐면 민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문구를 합의서에 많이 넣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넣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부재소 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부재소 합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쌍방간이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합의에 위반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 자체가 부적법해서 네. 법원에서는 실체 심리를 안 들어가고 바로 그 신 그 소 자체를 각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 일치 아파트요. 이 사건 일치 아파트? 이런 분들 전부입니다. 예컨대 그 예체 아파트 당시에 예상할 수 전혀 없었던 것이었고 예. 당사자가 그 같은 어떤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예. 그 합의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 그런 것이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당사자가 이런 손해에 대해서까지 합의를 통해서 배상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한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보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면 당연히 합의를 안 하겠죠. 예. 그와서 적은 금액으로 아마 합의를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건 과정에서 보니까 장 씨의 시력장애로 인해가지고 무려 75% 정도의 노동력이 상실된다. 200m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노동력이 거의 다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우중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장 씨가 그 합의를 통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보았기 때문에 이 법원은 장 씨의 그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부재소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장 씨도 자전거로 운행을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해상의 책임을 85% 지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재소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못했던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재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당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시동 변호사였습니다. 적당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거기 왜? 야, 옷 다 젖었잖아. 잠깐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손만 말면 안 돼. 이번 주에 이곳 구경에 가시면 가야의 찬란했던 문화 유산과 또 다양한 생활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신가요? 예, 101동 그래요. 예. 관심은 돈을 가졌던 역사입니다. 그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에 가면은 이런 가야 역사적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네네. 예, 여기 앞에서. 가야 역사 그때 그 뭐 신라 그때 고구려처럼. 애들이 아주 잘생겼네요. 아, 아니, 고맙습니다. 인물이 아주. 나중에 여자도 좀 애태우기는 했는데. 그래야지.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애들 조심하라리 여자들. 여자는 조심해. 야 돼. 잘 가. 고맙습니다. 안녕히 잘 가. 이 대가야는 562년 신라 진흥왕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아주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지금 고령에 자리하고 있는 진산동 고궁군인데요. 가시면 나지막한 평지에 자리한 신라의 고궁, 우리가 아마 고궁하면 경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라의 고궁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가야의 고분으로 알려져 있는 진산동 고분은 단단히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경사관을 따라서 옛 구덩이를 지으면 구성적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 고분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고려 시내가 다 보일 만큼 문내가 다 보일 만큼 단단히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언뜻 보아도 수십 개 이르는 고분은 당시 대가야의 위세를 진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문화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대한 규모와 또 눈에 잘 띄는 위치 때문에 사실 일제강점기 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발견된 뭐 금동관이라든지 초기같이 그동안 신라에 종속된 나라로 기억되었던 가야의 어떤 화려한 부활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사지정점을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고분에서 발굴된 유적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던데요? 네네,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일단 이 고분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그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왕릉 정치관에 들어가시면 네. 그 고분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기 때문에 살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문에는 종료합니다. 고분까지 것들은 아마 내부를 조금 부었었을 텐데 그 상자 모양의 돌렬에 주걱을 안치하는 그 돌놀 무덤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널길이 없는 돌 덤널 무덤 등 가야 고유의 어떤 형태가 좀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무덤 주인 외에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약 400m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것이다라고 어떤 기록만 등재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 이곳 진산동 고분군에서 그 흔적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 외에 사람뼈가 함께 순장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장 순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는 점에서 좀 흥미롭고요. 단단히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야광족의 국자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오키나와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야가 일본과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다. 뭐 이런 것도 또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잘 몰랐던 그리고 좀 잊혀진 왕국이었던 대가야를 좀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고분군 근처에 또 대가야 박물관도 함께 하고 있다고요. 네네. 아까 그 고분에서 이제 출토가 된 네.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된 박물관도 이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가야의 금관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의 금관, 뭐 백제의 금관과는 또 다르게 플래티라든지 꽃잎 모양을 주로 사용해서 똑같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금 귀걸이라든지 아주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대가야 하면 또 철기 문화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로 만든 초고학봇 그리고 새 화살촉이라든지 책창 뭐 이런 것들도 발견되어 있어서 인기를 끕니다. 또 여기에 이제 신라와 가야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몸이 굉장히 긴 항아리 그래서 뒷목 항아리도 이곳에서 굉장히 단체로운 형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신라에서 보셨던 그러니까 경주의 박물관이나 이런 것에서 보셨던
그리고 200여기의 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까지 아주 풍성한 볼거리가 관람객들을 맞아주고요. 네. 또 산책을 즐기면서 대가야와 관련한 뭐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탐방 특별이라든지 그리고 도자기 체험 뭐 이런 다양한 체험 요소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그 고려원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같죠. 예. 이번 축제에 즐기시는 특별한 체험도 근데 이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가 있습니까? 일단 가야 하면 그래도 많이 아시는 게 우르게 가야금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네. 이 가야금을 소재로 한 뮤지컬인 가야꽃 공연도 아주 멋지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가야금 제작 체험이 가능합니다. 네, 아주 작은 모형이기는 하지만 네. 아이들이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게 왜냐면 직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런 제작 체험도 색다르고요. 네. 요즘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스마트폰 게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곳에 들어가시면 스마트폰 게임으로 곳곳에 있는 이제 축제장 곳곳에 미션을 수행하면 적수를 계속 이렇게 딸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게임을 가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게이머한테는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도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축제 이날 하루만큼은 좀 함께 이런 게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령하면 또 딸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딸기가 사실 지금 이제 막바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딸기 수확 체험이라든지 또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체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요. 딸기 막바지 절에 달큰한 고령 딸기도 함께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다들 온실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겨울부터 나오잖아요. 겨울이 제철인 줄 아시죠? 그건 아니고 지금이 제철인데 이쯤 가면 고령에는 그럼 노지딸기도 있을 수도 있겠군요. 거의 이제 막바지 있는 한데요.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또 달콤한 딸기